여러분들은 항상 미뤄왔던 숙제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그 숙제를 항상 미루지 않고 하길 바랄게요. 저처럼 미루고 미루다가 뒤늦게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 느끼한 걸 후회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도전을 왜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전에 도전에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도전을 남기고 와서 제가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죠.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도전, 주먹전사로 말렙짓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해적과 해군 중 선택하라는데 무조건 해적이죠. 어라? 옛날에 했었던 기록이 있네요. 무려 92레벨. 등에 메고 있는 검해형 대가 요란한 걸 보니 요리인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1레벨부터 말렙까지 스매시만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온전치 못하네요. 벌써 즐겁고 기대되는걸요. 예전에 그 사람이 킹피스에서 스매시로만 만렙 찍는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레벨업할 때 웃으면서 지켜보던 제가 미워지네요. 제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일단 저도 스매시로 1부터 시작해야 하니 새로운 캐릭터부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닉네임을 따서 뷰지 그레이트 마크2 이걸로 만들도록 하죠. 캐릭터도 그 사람을 따라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왜 이러냐고요? 그 표정은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아 이제는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킹받는 표정으로 계속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우팡이 아바타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아까 아바타를 보다 우팡이를 보니 선녀가 따로 없네요. 혹시 킹받는 표정에 짭짤이 좋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까지 만들었으니 진짜로 시작해볼까요? 이 게임은 킹비스와 다르게 시작부터 주먹 스킬을 하나 주는군요. 이름하여 빠른 태클. 주먹 스킬을 하나 더 들고 시작할 수 있다니 이건 좀 매력적인데요. 이런 원피스 게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몬스터를 바로 잡는 게 아니라 퀘스트를 받아서 잡아야 한다는 거죠. 방금 잡던 도적 5마리를 잡아오는 퀘스트네요. 킹피스에서 구른 짬밥이 있는데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죠. 그러고 보니 스킬이 하나 있었죠. 빠른 태클. 성능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죠? 어디 도망가? 너가 날렸잖아! 겁쟁이 굿! 예레릉? 레벨업해서 얻은 포인트는 스매시밖에 사용하지 못하니 공격력만 찍어주도록 하죠. 공격력 3개를 찍었더니 겨우 0.9가 올랐습니다. 이거 스매시로 만렙짓기 괜찮은 거겠죠? 드디어 퀘스트 완료. 퀘스트 완료로 무려 3업이 나면서 9포인트를 얻었네요. 앞으로 7개만 더 찍으면 스매시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다시 퀘스트를 받아주고 때려보면 12.9. 그래도 많이 세졌네요. 152.7? 능력자 녀석, 제가 주먹만 찍는 찐따라고 괴롭히려나 본데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라는 걸 모르나 봅니다. 어? 뭐라? 여긴 킹피스와 다르게 막타를 빼앗기면 퀘스트가 안 깨지는 건가요? 제가 버그일지도 모르니 옆에 있는 녀석을 한번 잡아보죠. 빠른 태클. 이번에 오르는 걸 보니 확실해졌네요. 이 게임 다른 사람이 잡는 몬스터를 뺏어갈 수 있네요. 하지만 빠르게 잡으면 해결되는 법. 응, 어림없쥬? 이렇게 된 이상 필살기. 스틸 할 거면 해! 난 아무렇지 않아! 전략을 써야겠군요. 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틸 당해도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스틸 당해도 분노와 슬픔은 잠시 가슴에 담아두고 다음 몬스터를 잡으러 가면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관심 없어 하면 스틸하던 녀석도 다른 먹잇감을 찾으러 가게 되죠. 퀘스트 완료. 드디어 주먹 스킬을 20개 찍어서 스매시를 쓸 수 있겠군요. 이제 스티범 따위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스매시! 왜 안 나가지? 마스터리 레벨 20? 지금 보니 스킬 위에 마스터리 레벨이 따로 있네요. 아쉽게도 복수는 잠시 뒤로 미뤄둬야겠네요. 드디어 10레벨, 새로운 퀘스트가 열렸답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다음 퀘스트가 보인다는데 오! 생각보다 편리한 기능인데요? 킹피스처럼 다음 섬이 어딘지 헷갈릴 일이 없겠네요. 그럼 배를 구매하러 가볼까요? 참고로 저는 10명이 찐따라 헤엄쳐 타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게임의 낭만은 배를 타고 가는 거 아닐까요?
자, 드디어 좀 해적 다워졌네요. 그럼 해적이 된 기념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약탈해볼까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건 바로 광고!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시는 동안 다음 섬에 도착했습니다. 자, 퀘스트가 어디 있나? 어? 저기 있네? 아저씨, 무슨 도움이 필요하시죠? 아니, 원숭이 좀 잡아줘! 보상은 두둑히 준비해주세요. 퀘스트를 하기 전에 스폰부터 찍어주고 예르릉!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원숭이 딱! 네. 원숭이가 너무 약한데요? 주먹으로 말레찍기가 생각보다 쉬울 수도? 다음 퀘스트까지 달려볼까요? 아저씨! 원숭이 다 잡아왔어요! 엥! 이번에는 고릴라가 문제야 문제! 도와줘잉! 고릴라라 영장류 최강이라는 이명답게 이번엔 쉽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와 고릴라의 전투력은 거의 호각이네요. 연속으로 잡기에는 체력이 버텨주지 못하는 상황. 그렇다면 진화한 파충류로서 머리를 써야겠죠? 멀리서 빠른 태클! 그리고 약간의 리치 차이를 이용한 치고 빠지기! 다시 빠른 태클! 그리고 다시 치고 빠지며 잡으면 보세요, 체력이 저만큼이나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빠른 태클! 치고 빠지기! 새로운 퀘스트가 생성되었다네요. 아저씨, 또 퀘스트 받으러 왔어요. 하도 당했는지 고릴라들이 투표를 해서 왕을 뽑았다지 뭐냐. 그 녀석 좀 잡아줘. 네, 맡겨만 주세요. 저기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고릴라가 왕인가 봅니다. 빠른 태클! 그리고 리치를 이용한 치고 빠지기! 뭐지, 저 이상한 자세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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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연속 스매시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단 거리를 벌려서 도망치고 마다라 녹색 오퍼루바. 아니, 이렇게 바로 스매시를 또 쓴다고? 예르릉. 보스가 저 언덕을 못 올라가는 것 같으니 언덕 위에서 공략해보죠. 여기서 최대한 리치를 이용해서 공격하면 좋았어. 이거면 될 것 같은데요? 바보 같은 녀석 혼자 넘어지다니. 지금이니! 누운 상태로 반격을 하다니 이 녀석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저도 스매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침 마스터리 레벨도 1만 더 올리면 스매시네요. 치고 빠지기! 끝! 드디어 20. 어이, 아까의 나와는 다를 거라고. 빠른 태클 스매시! 잠시 스킬쿨을 벌어주고 빠른 태클! 아니, 저 자세는? 회피! 이 녀석 피가 얼마 안 남았네요. 마지막은 갈고 닦은 나의 두 주먹으로 스매시! 무려 4업이나 했습니다. 이제 이 스매시를 사용해서 빠르게 레벨을 올려주고 마지막 한 마리는 스틸! 드디어 31레벨. 다음 섬을 갈 때가 왔군요. 그럼 가볼까요? 혹시 아까 광고를 보신 분들 여기서 또 광고가 나올 거라 생각하시고 넘기시려 하셨죠? 그래서 지금 틀라고요. 여러분들이 광고를 또 보시는 동안 지루한 항해가 지나갔습니다. 이번 섬은 해적마을이네요. 스폰부터 찍어주고 퀘스트 수락 끝! 이번 몬스터는 칼을 들어서 그런지 주먹과 속도가 살짝 차이 나는데 그걸 이용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 대 때리고 튀기를 반복해 주는 거죠. 그러다 이렇게 적이 뭉치면 다들 아시죠? 스매시! 최대한 적을 모아서 사용하는 게 효율이 좋으니 모두 모아주죠. 빠른 티켓! 점프! 이어서 스매시! 보이시나요? 제 스매시를 보고 놀라 자빠진 적들의 모습이. 최대한 멀리서 때리고 살짝씩 빠져주면 더 빠른 사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무리의 해적을 잡아냈습니다. 앞으로 이걸 수만 번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여러분들도 같이 즐겁죠? 스매시가 싫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열매를 먹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사이 벌써 레벨이 이만큼이나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요? 방해만 없다면 말이죠. 제 목숨뿐만 아니라 애지중지 침발라서 양념해놓은 몬스터까지 약탈당해버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잡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모였으니 태클! 스매시! 이 친구는 용서할 수 없겠는데요. 이번에도 한 마리만 빼놓고 모두 약탈당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킬을 아껴뒀다가 마지막에 막타만 노려보죠. 이렇게 스킬만 사용하고 평타로 양념치다가 스매시! 또 막타를 치는
그런 전략인 거죠. 녀석, 맛있게 양념된 몬스터를 보고 등장했군요. 이번엔 호락호락하게 당해주지 않을 겁니다. 몬스터의 나온피는 대략 절반. 지금이 기회입니다. 빠른 체크! 한발 늦어버린 스킬. 아쉽게 막타를 놓쳤지만 괜찮습니다. 제 마음이 꺾이지 않았으니까요. 주먹만 쓰는 찐따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는지 친구까지 부르는 녀석. 저 녀석의 친구에게도 자비는 베풀지 않을 겁니다. 마침 녀석이 맛 좋게 양념을 해놨군요. 자, 외쳐볼까요? 한입만! 스매시! 제가 한입을 너무 크게 베어먹은 걸까요? 저 녀석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먹만 쓰는 찐따에게 4마리 중 4마리 모두 빼앗겼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다시 한번 녀석이 몬스터를 몰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양념하면 그때 크게 한입 베어물도록 하죠. 아직이야. 아직. 지금입니다. 한입만! 스매시! 정말 맛있게 한입을 했습니다. 퀘스트가 완료되었거든요. 다시 퀘스트를 받아주고 지옥 끝까지 스틸해줍시다. 퀘스트를 받고 온 사이 약탈꾼 녀석이 사라졌습니다. 도망간 걸까요? 그래도 시모르니 화면을 크게 봐서 숨어있는지 확인하면서 잡아주도록 할게요. 약탈꾼 녀석 도망간 줄 알았더니 이거 친구를 불러왔네요. 그럼 저 녀석이 양념할 때까지 기다리다 막타만 노려보도록 하죠. 열매도 없는 주먹 찐따 상대로 능력자와 2대1이라니 자신이 없네요. 질 자신이요! 한입만! 스매시! 두 마리 한입 성공. 그래도 이 정도면 2대1로 선방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엔 제가 먼저 쳐볼까요? 태클로 살포시 밀어주고 저 녀석의 스킬이 빠진 틈을 타 빠르게 스매시! 어라? 이건 계획이 없었습니다. 컷! 방금 한 입으로 40레벨이 되어서 새로운 퀘스트가 생겼네요. 이제서야 녀석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편하게 사냥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이 맛동산을 든 녀석을 잡는 퀘스트인가 봅니다. 공격 속도가 느려 보이니 빙글빙글 돌면서 때리면 되지 않을까요? 한 대도 못 피하네요. 그러면 녀석이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때리고 빠져보도록 하죠. 평타! 평타! 스매시! 평타! 평타! 컷! 이렇게 빠르게 때리고 빠지고를 반복하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설마 저 녀석은? 아까 그 녀석입니다. 다시 저 녀석과 피 터지는 전투를 준비해야겠군요. 전투 준비! 한 입만 하려고 견제하니 잡는 걸 포기하는 녀석. 결국 저에게서 도망쳤군요. 아디오스. 그럼 다시 평화롭게 브루트를 잡아볼까요? 평타. 드디어 퀘스트 완료. 다시 해적 퀘스트 받아주고. 아까 그 겁쟁이 녀석의 친구는 아직 안 나갔네요. 이 녀석도 나가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계속 아무것도 못하게 괴롭혀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도망가 저에게 협상을 시도합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허나 거절한다. 약탈범에게는 단죄만이 있을 뿐! 스매시! 복수 성공. 능력자들에게 굴하지 않는 7.8기의 용기. 과연 저는 훌륭한 주먹전사가 될 수 있을까요?